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의 굿즈가 중고시장에서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17일 국내 최대의 중고거래 플랫폼들 중 하나인 중고장터가 스타들의 굿즈 거래 현황을 분석 발표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스타들의 공식 굿즈는 해당 소속사의 공식 스토어에서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품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고 사이트에서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고 장터를 통한 스타 굿즈 월 평균 거래액은 약 12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고 장터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자사의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스타들의 굿즈 거래 현황을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고 장터의 발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굿즈에 대한 인기가 다른 모든 스타들의 굿즈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개월간 중고장터를 통해 거래된 스타 굿즈의 거래 금액은 약 100억 원으로 이중 방탄소년단 굿즈의 거래액이 무려 4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 굿즈의 거래액은 거래액 순위 2위를 차지한 아이즈원 굿즈의 거래액 9억 원보다 무려 4배 이상이나 많은 압도적 수치라고 하네요. 한편 방탄소년단 굿즈 중에서 포토카드가 총 거래 건수의 30% 이상을 차지해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앨범, DVD, 엽서동의 굿즈와 배스킨라빈스와 스타벅스 등 브랜드와의 콜라보 굿즈가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국내 모든 스타들의 굿즈 거래액 중에서 무려 40%를 차지할 만큼 방탄소년단 굿즈에 대한 인기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듣고 있습니다.